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네. 시간입니다. 요즘 저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한동안 안 하다가 맞아요. 최근에 이제 다시 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워낙에 뭐 신제품들이 뭐 이렇게 자주 출시되는 게 아니고 그죠? 저희가 예전에 한번 할 때 몰아서 너무 많은 브랜드에 너무 많은 제품을 했기 때문에 할 게 실제로 좀 없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포커스라이트를 준비해봤습니다. 포커스라이트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스칼렛을 훨씬 더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지금 저희가 오늘은 클라렛을 가지고 왔어요. 네. 클라렛 플러스 2 프리 좀 개량돼서 나온 제품들을 오늘 리뷰를 같이 해볼 겁니다. 지금 여기 포커스라이트 사이트상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프로덕트 항목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뭐 스칼렛도 있고 클라렛도 있고 옥토프리도 있고 레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보니까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일단 레드에서는 레드 16 라인을 하나 했었고요. 그 다음에 클라렛은 8프리 4프리 그리고 이제 2프리도 했고 오늘은 플러스 2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칼렛 솔로 스칼렛 2 그러니까 2i2 3세대 그리고 2i2 스튜디오 3세대 4i4 3세대 그리고 8i6 3세대 그리고 18i8 이거 18i8이죠 네, 3세대 18i20 3세대 네. 정말 많은 제품들을 지금까지 리뷰를 했었습니다. 자, 클라렛 플러스 이렇게 다른 데랑은 다르게 여기 이제 플러스가 붙게 되었습니다. 네. 클라렛 플러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제품군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것들은 플러스 때가 아니고 안 플러스일 때 네. 안 플러스일 때 2프리, 4프리, 8프리, 2프리, 4프리, 8프리 다 했어요. 네. 왜 웃으시죠? 어감이 너무 어감이? 어감이 너무 웃긴 것 같아. 어떤 게? 8프리 아 8프리 4프리 8프리, 4프리, 2프리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이래 그 어떤 거를 한글로 쓰고 꼭 영어를 이제 섞어 쓰죠. 근데 웃긴 게 그 우리가 보통 뭐 2K, 4K 얘기하잖아요. 그럼 8K라고 하든가 왜 그건 늘 다 8K라 그래. 그러니까 4K는 4K라고 그죠. 하면서 그 되게 웃긴 게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 2홈런 그거는 홈런을 할 땐 앞에다가 1홈런, 2홈런 이렇게 하잖아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라고 그러잖아. 1 그러니까 1볼 2 스트라이크 뭐 이렇게 안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게 이상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하면서 근데 그게 또 영어로 쓰면은 또 입에 안 붙는 것들이 있어요. 있고. 네. 아, 자 오늘 2 홈런 이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홈런 두 개 그냥. 맞아 맞아. 홈런 두 개. 아, 오늘 2 홈런 기록했고요. 지금 2 투 스트라이크 2 볼입니다. 맞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이제 포커스라이트 모델명을 쭉 읊는데도 뭔가 약간 웃기지 좀 맞아요. 그런 게 좀 그런 있죠. 게 있어요. 그게 막 섞여 있어요. 맞아요. 네. 그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그 서술을 쓰느냐 기술을 쓰느냐의 차이도 있는데 골을 할 때는 자, 한 골, 두 골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어시스트를 할 때는 자 1어시, 2어시 이런 식으로 하죠. 2어시 이렇게 안 하죠. 맞아 맞아 맞아. 1어시, 2어시. 이거 안 하니까. 서수 기수도 항상 뒤에 붙는 거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쓰는데 참 한국어 어렵네요. 웃기는 말이에요. 네. 우리는 전혀 그 인지도 못하고 쓰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2프리입니다. 2프리는 네. 이상하잖아. 2프리. 2프리. 2프리, 4프리, 8프리. 8프리.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걸로 갑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영어로 가다가 갑자기 8에서는 8에서 그리고 일단 10 단위로 넘어가면 절대 영어 쓰지 않죠. 18i8 이렇게 하잖아요. 18i8이라고 하죠. 18i8 아니면 18i8이지.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클라렛 플러스 2프리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65만원, 4프리는 91만원, 8프리는 130만원 확 높아지죠. 자, 이게 2프리 그렇게 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사이트 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한국어 가격 한국 가격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65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영문 사이트 상에서 내용을 확인을 하는 걸 수입처 사이트에서 바로 한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가격이 좀 더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70만 원대 초반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클라레 투프리가 46만 8천 원 그리고 플러스 투프리가 70만 원대 초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특히 우리가 굉장히 늘 항상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던 그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그렇죠. 자신감을 이번에 좀 많이 올리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컬 악기 레코딩 작업 등 여러 가지 작업에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이크 프리앰프 기능을 보면은 에어 기능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맞아요. 에어 기능이 있고요. 아날로그 에어 기능, 임피던스 스위칭, 릴레이 제어까지 다 갖추고 있는 두 개의 마이크 프리앰프 따로 구동이 됩니다. 높은 헤드룸 그리고 왜곡 낮고 초저 노이즈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J-PAD 악기 입력단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음색을 표현해 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컨버터가 AD 컨버터, 아날로그 투 디지털, 디지털 투 아날로그가 전부 다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다이내믹 레인지가 대폭 개선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한 포인트죠. 자, 그럼 본 김에 갱 투프리, 그냥 플러스가 아닌 제로 투프리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올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 중요한 모니터 라인 모니터 아웃풋 이렇게 했을 때 다이내믹 레인지가 119 준수한 편입니다.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얘는 얼마가 나오냐? 일단 궁금하니까 제가 여기서 대폭 개선됐다고 또 말을 안 하길래 약간 좀 쎄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얼른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거부터 확인을 해봤는데 다이내믹 레인지는 124로 정말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 진짜 많이 올라갔네요. 네, 하이엔드급으로 개선이 되었어요. 야, 이게 근데 이제는 요 정도 급만 사도 이 정도의 수치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진짜.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70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약간 취미용, 입문용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좀 어렵죠. 그죠. 오디오의 이제 영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라렛 플러스에서도 또 이제 대형 레코딩 세션을 원하시면은 이렇게 옥토프리나 이런 것들 좀 구수가 많은 것들로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는 게 많아요. 히트메이커 익스펜션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악기들을 또 제공해 주니까 여러분들 이런 악기들 제공해 주는 것들 한번 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여기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성능 프리앰프, 아날로그 에어 기능, 컨버터, 헤드폰 출력, J-PAD 악기 입력, ADAT 옵티컬 입력, USB-C, 그리고 플러그인, 포커스라이트 컨트롤까지 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스펙을 보시면은 진짜 대폭 개선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뭐 다이나믹 레인지 이외에도 뭐 인스트루먼트 인풋, 라인 아웃 모니터 이런데 116, 124 뭐 이쪽에도 보면은 118 상당히 수치들이 좋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최종 그 오디오 소스로도 쓸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모니터 아웃풋만 확인했는데 마이크 라인 인스트루먼트 갔을 때 118, 그러니까. 118, 116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다시 궁금해졌어. 한번 다시 보죠. 아마 100 완전 초반이지 않을까. 110 언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나머지는 오! 원래 높았네요. 이쪽은 다이내믹 레인지가 마이크로폰이 119 라인 119 인스트루먼트 119 모니터가 119.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우리 맨날 이걸 보잖아요. DA를 보는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오히려 좋았었네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라인이 이제 119로 되었다는 거. 그리고 헤드폰이 지금 115잖아요 115. 네.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118 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를 했고 헤드폰은 늘었고 모니터 아웃은 확실히 늘었다. 네네네. 이런 데서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관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네. 네. 이쪽에 프리가 독립적으로 두 개가 존재하죠. 그죠. 네. 클라렛 플러스 투 프리입니다. 이쪽에 지금 저희는 에어를 켜놓은 상태고 이번 채널은 에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48V 팬텀 파워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서 레벨 조정하시고 전체 모니터형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헤드폰 볼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옆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깔끔한 블랙 앤 레드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전원 버튼, 아답터, 그리고 USB, 옵티컬리 인, 미디 인 아웃, 켄싱턴 락, 라인 아웃이 1, 2, 3, 4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는 뭐 이렇게 일렬로 쭉쭉 그죠? 패킹 끝! 이 정도 크기. 네, 외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커스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기능들, 특히 우리는 뭐 에어는 거의 켜고 녹음을 하니까. 그쵸. 뭐 사실 포커스라이트를 쓴다는 거는 에어를 또 쓰겠다는 이제 굳은 의지가. 맞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포커스라이트 리뷰 편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뭐 다른 걸 떠나서 보컬 음색을 실제로 받았을 때도 그 느낌들이 맞아요. 너무 확 열리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 성향을 떠나서도 이걸 받았을 때 훨씬 좀 이득적인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포커스라이트를 쓰시는 분들은 다 에어 때문에 쓰신다고 봐도 무관하기 때문에 그 뭐
에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제 좀 다른 리뷰를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구나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초반에는 이제 에어 기능을 좀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아예 레코딩을 할 때도 에어 끄고 녹음하고 켜고 녹음하고 다 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료가 너무 많아요. 이걸 사면은 기본적으로 다 켜고 쓰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일 이제 다음 시간에 녹음하기 전에 에어를 끄고 그냥 한번 들려드리고 켜고 들려드린 다음에 녹음은 그냥 켠 상태로 둘 다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커스라이트 클라렛 플러스 투프리 과연 확연히 늘어난 다이나믹 레인지가 레코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시연을 통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돌아올게요. 마무리 해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